안녕하세요. 드라마 잉글리시 위크 8 레슨 1 시작합시다. 위크 8 레슨 1, 8주 차에는 영상이 한 개만 올라옵니다. 이 한 개를 다 무조건 시청을 하시고 난 다음에 시험에 임하셔야 손해가 오해 없이 착각하지 않고 시험에 잘 임할 수 있으니까 꼭 무조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시험을 확당하는 중이에요.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줄게요. 여러분들 연습은 무제한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제한이 아니라 다른 옵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하는 거랑 똑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지껏 했던 거랑 다른 건 뭐예요? 시험은 한 번만 해볼 수 있고 그러니까 저장 제출 완료 이거 제출 안 하면 빵점이 되는 거고 힌트는 표시가 안 되지 않고 팁도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타이머는 60분입니다. 그리고 기본과 기본법 다 표시되지 않고요. 최고 점수는 뭐 각 10점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자, 할당을 합니다. 날짜 알려줄게요. 여러분들은 여기 4죠. 지금 이건 ESP였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드라마 잉글리시입니다. 자, 녹화가 될 때를 누르고 있나 보죠. 자, week 8 midterm drama English입니다. Unit 4가 여러분들의 이그잼이에요. 온라인으로 들어갑니다. My English Lab. 여러분들 여지껏 과제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week 7에서는 과제가 unit 4였죠. Unit 4 그냥 풀어보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week 8에서는 unit 4의 이그잼입니다.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닛 7, 아니 유닛 7이 자꾸 헷갈리죠. 위크 7, 7주 차에서 여러분들이 유닛 4를 과제를 했던 것처럼 8주 차에는 또 똑같은 것들이 똑같은 게 아니죠. 8주 차에는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할당이 돼요. 그래서 아까 잠깐 봤던 대로 과제 형식이 시험을 보게 되는데 시간은 수요일 20일부터 월요일 25일까지 쭉 계속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여러분들 여지껏 과제 어떻게 봤어요? 수요일날 30분 하다 말면 다시 뭐 목요일날 좀 하다가 금요일날 좀 하다가 모르는 거 그냥 넘어가고 안 하면 저장하지 않고 뭐 이러다가 이제 거의 끝냈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쭉 풀어보고 저장 제출하고 끝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하다가 그냥 모르면 이제 쓱쓱쓱 다음 해서 넘어가서 끝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게 통하지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 시간은 총 60분 제한 중입니다. 저장, 제출 필수입니다. 페이지 하단마다 확인을 꼭 해야 저장 확인, 저장 제출, 뭐 제출인지 그거를 할 수 있어요. 교수님, 저장 제출이라고 안 돼 있고 딴 말이라고 써 있어서 안 눌렀습니다. 라고 하지 말아요.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마시고 페이지 하단마다 확인한 다음에 눌러야 되는 거 다 누르고 그 다음에 확인하고 끝납시다. 연습할 수가 없어요. 중간에 로그아웃 하면 안 돼요. 로그아웃 되던데요? 그래요. 축하해요. 이제 다시 로그인이 되던가요?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교수님이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나한테 쪽지 보내봤자 이거 로그아웃 안 해주겠죠? 네, 그런 상황 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컴퓨터 업데이트 스케줄 선 확인. 선이 라인이 아니라 전에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컴퓨터 업데이트 스케줄이 잡혀 있는데 본인이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컴퓨터가 혼자서 뜨 꺼지고 업데이트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바로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죠. 녹음하다가 그랬어요. 너무 속상합니다. 왜냐면 시끄럽게 떠들었는데 저장이 안 된 상황이죠. 다시 해야 돼요. 근데 곧장 다시 할 수도 없고 업데이트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해야 돼요. 속 터지죠. 여러분들 상황에서는 속 터지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시험을 못 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60분 제한이 걸려져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시작을 하든 목요일날 하든 다음 주 월요일날 하든 관계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시작했어요. 5시에 시작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60분 후에는 6시겠죠. 근데 6시 오후 월요일 25일 오후 6시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5시 반에 시작하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입니까? 30분이죠. 그렇죠?
시스템 상으로는 6시에 땡, 땡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6시 10분 전에 시작했어도 6시에는 땡 하고 끝날 것이고, 6시 뭐 1시간 전에 시작해도 1시간 후에 6시에 딱 끝날 것입니다. 그러면 2시간 전에 시작하면요? 그럼 5시에 끝나겠죠. 4시에 시작했으면 5시에 끝나는 거겠죠. 하지만 전체 시스템이 6시에 닫힌다고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길 바래요. 자, 연습은 여러분 할 수 없어요. 그냥 한 번 한 답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저장 제출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다시 뒤돌아가서 아까 그 틀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봐야지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때그때만 저장 제출하면 끝나는 겁니다. 연습 불가, 중간에 로그아웃 불가. PC방에 갔어요. 9시에 PC방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교수님 저는 지금 8시 반에 앉았는데 30분밖에 시험을 못 봤어요. 저 이해해 주시면 안 되나요? 하는데 안 돼요.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그런 상황 버리지 마세요. 업데이트가 중간에 되는 바람에 로그아웃이 저절로 돼서 저장 제출이 하나도 안 됐습니까? 어떡하지요? 안 돼요. 그것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수요일 하루만 주는 게 아니라 시험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수목, 금, 토, 일, 월, 6일을 줍니다. 5일하고 16시간을 줘요. 근데 그 와중에 인터넷을,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60분을 혼자서 못 찾겠다. 그러면 시험을 볼 마음이 없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대면 수업으로 시험을 본다면 학교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앉아 있어야 돼요. 60분을 앉아 있어야 시험을 보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똑같아요. 온라인으로 시험 보는 것도 60분을 앉아 있어야 됩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시험 보는 경우 중에 좋은 점 하나는 여러분들이 새벽 6시에 로그인을 하든 오후 12시, 오후 12시, 저녁 11시 뭐 밥 다 먹고 이제 뭐 샤워하고 목욕하고 다 앉아가지고 머리 감는 상태에서 앉아서 11시에 하든 전혀 하든 관련이 없이 여러분 편한 시간에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다만 편한 시간에 앉아서 60분을 온전히 앉아 계세요. 너무 쉬운 것 같아서 30분 만에 다 끝냈어요. 축하합니다. 하지만 다시 로그인해서 내가 저장 제출을 안 눌렀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냥 점수가 빵점이에요. 교수님 제가 서둘러서 하느라 저장 제출했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확인 좀 해주세요. 나한테 비서 부리듯이 해봤자 소용없어요. 나 그거 확인 안 해줍니다. 그거 내가 왜 확인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시험에 관한 얘기를 하는 순간은 여러분들 중간고사 점수 나갈 때 뿐입니다. 너 이거 저장 제출 안 됐더라. 얘기한다 한들 뭐가 해결이 될 수 있겠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다시 할 수 있어요? 다시 못 봐요, 시험. 저장 제출 안 됐다 하더라도. 저장 제출이 안 된 건지 시험을 안 본 건지 내 화면에서는 확인이 불가해요. 그래서 교수님 저 저장 제출 안 했는데요. 시험 다시 보면 안 돼요. 라고 해도 안 되는 거고 교수님 저 시험 못 봤는데요. 깜빡했어요. 다시 보면 안 돼요. 라고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거야. 온라인 시험을 누가 다시 봅니까? 모두 다 본 상황에서 혼자만 또 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시험지가 다 공유될 수 있는 상황에서 본인 다시 본다? 뭐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거는 할 이유가 없고 나한테 확인해 주세요. 내가 저장 제출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나한테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해봤자 확인 안 해줍니다. 그냥 빵점이면 빵점인 대로 나가는 거예요. 왜냐? 확인해봤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시험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객관식도 있고 여러분들이 과제 푼 것처럼 객관식도 있고 주관식도 있고 그 다음에 스피킹도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생각해? 그럼 내가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 뭐가 됐지? 한참 신나게 떠들고 있었는데 포즈였어요. 자,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 볼게요. 머리가 아프네요. 8주차에 여러분들은 시험을 봅니다. 7주차에 여러분들에게 과제가 나갔죠. 과제가 뭐가 나갔어요? 유닛4를 푸는 과제가 나갔어요. 유닛4를 푸는 과제가 나왔는데 예전처럼 그냥 유닛을 푸는 게 아니라 녹음하는 섹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했었죠.
자, 여러분들에게 공지사항으로 나간 사항, 전체 쪽지로 나간 사항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 벌써 공지사항과 전체 쪽지로 나간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처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애플이나 아이폰은 녹음을 하는 시험은 볼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7주 차에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7주 차에 여러분들 과제에는 녹음할 수 있는, 녹음을 해야 되는 과제가 주어졌었죠. 그걸 때문에 그거 연습하느라고 그런 거였어요. 8주 차 시험에 연습하려고 그런 과제가 주어졌었습니다. 그죠? 자, 아이폰을 쓰든 애플을 쓰든 PC방 가서 게임을 하든 컴퓨터를 하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자, 8주 차에 여러분들 시험은 하루 온전히 그날만 보는 게 아니라 수목금토일 월 중에서 1시간을 온전히 앉아서 보는 겁니다. 중간에 10분 하고 로그아웃하고 딴 일 하다가 3시간 있다 다시 또 10분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타이머가 주어졌습니다. 60분 안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여지껏 다른 과제들은 타이머가 있지 않았어요. 3시간이 걸리든 3일이 걸리든 로그인 상태에서 로그아웃만 안 되면 가능한 얘기였지만, 이번에 시험인 중간고사 8주차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시험은 1시간이 주어집니다. 60분. 그래서 월요일 날 12시부터 1시까지 60분이 주어지든지, 12시 1분부터 1시 1분까지 되어지든지 그 안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저는 수요일에 시간이 없는데요 라는 학생은 언제 하면 돼요? 시간이 되는 시간에 하면 되겠죠? 새벽 4시에든 5시에든 관련이 없어요. 60분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니까 그 안에 해결을 하면 됩니다. 저장 제출 확인 이런 거 안 누르면은 저장 제출 확인이 안 되는 거죠? 네, 녹음을 했다 하더라도 저장을 안 누르고 확인 안 누르고 제출을 안 누르면 빵점인 거예요. 그죠? 녹음하는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라이팅, 여러분들이 작문하는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multiple question, 객관식을 푸는 시험들이 있어요. 그거를 다 풀고 나서 저장 제출하는 게 아니라 페이지마다 저장 제출 확인을 눌러야 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저장 제출 하나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페이지만 저장 제출 확인이 돼서 뭐 5점이든 3점이든 받아가겠죠. 1점 만점이든 30점 만점이든 몇 점 만점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안타까운 시험 상황이죠. 그래서 60분 제한이 있어요. 60분 제한이 있는데 월요일 오후 6시까지 시스템이 열려 있을 겁니다. 근데 오후 6시가 아니라 오후 5시에 로그인하면 언제 60분이 끝나요? 오후 6시에 끝나겠죠. 오후 5시 반에 로그인하면 언제 끝나요? 6시 반에 끝나지 않아요. 여기는 6시까지라고 했으니까 그냥 6시에 끝나는 겁니다. 교수님 저 30분밖에 못했는데요. 관계가 없어요. 전체적인 시간 제한은 월요일부터, 수요일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발 이번에 말할 때 잘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컴퓨터 업데이트가 되는 상황들을 만들면 안 돼요. 무슨 상황이냐? 나는 열심히 시험 보고 있는데 첫 번째, 아도비 플래시 플레이어가 이제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요. 아예 안 깔려 있는 거죠. 그게 왜 안 깔려 있을까요? 왜냐? 7주 차에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줬는데 녹음하는 거를 과제를 안 하고 넘어갔기 때문이죠. 아도비 플래시 플레이어를 다운을 안 받아놓고 그냥 그건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8주 차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60분 타이머가 틱톡거리고 있는데 아도비 플래시 플레이어를 다운받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시간이 지나가겠죠? 그죠? 시간이 흘러가요. 시간은 흘러가고 여러분들은 시험을 볼 수가 없죠. 그리고 로그아웃이 됩니다. 다시 로그인 하려고 해요.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오류가 나요. 30분밖에 못하는데 왜 로그인이 안 되지? 이러고 막 헤매다 보면 60분이 지났어요. 그러면 오류 플러스 시간 제한 플러스 아도비 플레이어, 뭐 플래시 플레이어 없는 거 플러스 교수님 저는 여지껏 애플 쓰느라고 이거
하는 거잘 몰라서 버벅거리다가 시간 다 지났어요. 그래서 시험을 못 봤어요. 라는 상황이 벌어지죠.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상황을 버리지 말라고 7주차 여러분들 과제 유닛4에 녹음하는 섹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녹음하는 섹션 여러분들 과제로 나갑니다. 그거 연습해 보시고 난 다음에 8주차 여러분들 시험 잘 보면 됩니다. 자, 얘기했습니다. 애플 아이폰 안 돼요. 녹음 시험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하는 거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 시험 보고 있는데 중간에 업데이트 된다고 컴퓨터 꺼졌다가 다시 켜지는 순간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그죠? 설명 열심히 했어요. 설명 열심히 했는데 더 해야 되나요? 합시다. 자. 여러분들에게 할당되는 7주차에 해당되는 시험들이에요. 해당되는 그 뭐죠? 과제예요. 지금 7주차를 7주 8주차를 다 같이 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할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뭔가? 너무 많은 거가 있나요? 이게 너무 많은 게 아닌데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줘야겠죠? 이거 기록하는 거, 녹음하는 거 해봐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에게 과제로 나갑니다. 다음에 이것도 과제로 나가볼까요? 보자. 7주차 과제로 나가봅시다. 나와봅시다. 연습해야 되니까. 프로노세이션 이것도 과제로 나와볼까? 그렇죠.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해당되는지 알겠죠? 자, 여러분들은 수요일부터 100분 안에 끝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시험이 몇 분이에요? 60분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60분에 맞춰봅시다. 자,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과제는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제 들어가서 쪽지를 보여주는 거 보여줄게요. 화장실에 와서 드라마 잉글리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공지사항. 중간고사 범위는 유닛 4입니다.
지점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그래서 여기로 옮깁니다. 7주차 과제도 같은 방법으로 연습합니다. 7주차 과제도 같은 방법으로 연습합니다. 총 60분의 타임 시간 제한이 걸려있고 녹음하는 과제도 주어집니다. 녹음의 프로그램이 호환되지 않을 시 저장 제출 불가합니다. 먼저 확인 절차 후에 8주차에 온전히 시험에 임하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겠죠? 아도비인데 이상한 거 썼네요. 자, 녹음이 제대로 되고 있나 볼까요? 네, 됐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전체 쪽지로 7주차에 지금 나가는 중이에요. 여러분들이 8주차 첫 번째 영상을 보고 있는데 첫 번째 차 마지막이죠? 8주차는 영상이 한 개밖에 안 나가요. 유니포 온라인 마이잉글리시랩에 들어가서 보는 거고 수요일에서 월요일까지고 총 60분 제한입니다. 저장 최소 뭐 이거 똑같고요. 7주차도 같은 방법으로 60분 시간 제한 녹음하는 과제 저장 제출 불가하고요. 네. 전체 선택 카피하고 여러분들에게 공지사항 설정 저장 그 다음에 수강생 관리 소환 정보 전체 쪽지 지금 또 잠시 포즈가 됐었는데 내가 뭘 누르느라 그런 거예요. 7주차 영상을 올리는 시간에 8주차 영상까지 지금 같이 찍고 있고 7주차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전체 쪽지 그 다음에 공지사항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총 적어도 열흘 이상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열흘이 뭐야? 거의 뭐 2주? 거의 2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왜냐면 다다음 주 월요일까지 시험을 보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폰이든 애플이든 사용하는 학생들은 문제를 해결할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컴퓨터나 PC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열흘 넘게 있습니다. 네. 지금 충분히 시간을 줬어요. 그리고 왜 안 되는지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전체 쪽지도 나왔고 공지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죠? 네, 어렵지 않았죠? 괜찮았죠? 네, 잘 보기 바랍니다. 잘할 거예요.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다만 사소한 실수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기니까 사소한 실수하지 마시고 사소한 실수하지 마시고 그냥 평소 하던 대로 잘 하시면 됩니다. 저장 제출 누르는 거 확인하는 거 그런 거 실수하지 않으면 별 문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7주차에서 연습을 7주차에서 연습한 거죠. 8주차에서 온전히 하기 위해서 그렇죠?
부분 끝났습니다. 8주차 여러분들 중간고사 잘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고사는 Unit 4입니다.